뭐 1개월을 쉬고 또 이제 팀에 들어와서 한 2, 3개월 운동을 하고 이제 복귀전을 치렀는데 뭐 짐이 지금 성적이 안 좋은 시기에 또 들어왔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고 또 팀의 최고참이고 하다 보니까 부담감이 많이 크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어린 선수들을 데리고 또 이제 경기를 이겨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또 수비, 제 포지션이 수비수이다 보니까 또 심적으로 좀 부담이 더 크게 작용했지만 그래도 좀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믿고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결과가 어떻게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실망감도 많이 컸고 또 선수들이 또 경기를 이기기 위해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실망감이 좀 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무난하게 9개월 만에 경기를 뛰었는데 무난하게 일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이 엄청 컸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성적이 좋을 시기에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부담 없이 뛰었겠지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데뷔했을 때나 뭐 월드컵을 뛰었을 때나 그때보다는 부담감이 솔직히 더 컸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또 제가 또안 좋은 모습을 보여버리면 또 이제 어린 선수들이 또 심적 부담을 받는 그게 더큰 데미지가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저 혼자만 또 잘해야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게또 축구이기 때문에 같이 동생들을 데리고 경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감독님이 결정을 하셨을 때좀 심적인 부담이 많이 컸죠. 근데 저 또한 이런 거를 제가 어렵고 저의 친구들이 있었으면은 그런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뭐 힘을 얻고 했을 텐데 뭐 그럴 친구도 없고 이제 뭐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뭐 누구한테 얘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그래도 프로 선수라면 좀 그런 거를 좀 감내하고 이겨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사람 지금 팀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 어린 선수들은 또뭐 경험 있는 선수한테 의지하기 마련인데 저도 뭐그 나이 때는 뭐제 것만 하고 제 플레이만 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팀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팀이 좀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많이 선수들과 얘기를 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과로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냥 열심히 경기장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또뭐 지금도 얘기 들어보면 뭐 영리하게 볼을 찼다 뭐 이런 수식어가 붙긴 하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한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요.